자, 그럼 제일 먼저 인증서를 등록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요 밑에 보시면 Express LAN이라고 되어 있는 것 보이시죠? 자, 요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이 웹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SSL 인증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웹페이지 자체는 이 클라이언트 쪽에 SSL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웹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러가 나기 전에 아주 신속하게 Express LA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떠요. 그럼 여기에다가 자신의 그 개인정보, 예, 어디에 살고 있고, 또 이름은 무엇이고, 뭐 이런 정보들을 사실대로 기록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정보를 거짓으로 기록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입력하신 정보를 메모장 같은 곳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 STAR-SSL이라고 하는 요 인증 방식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신의 그 거주지나 뭐 사무실의 소재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제대로 입력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중에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 이메일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여기에 입력했던 정보를 다시 회신하라는 이메일이 와요. 그때 입력했던 정보와 회신하는 정보가 다르다면 여러분이 허위로 기록을 작성한 걸로 간주해서 이 등록 과정을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입력하는 정보는 첫 번째로는 예, 거짓말로 쓰면 안 되죠. 이런 정보는. 그리고 이 내용을 잘 기록해 두셨다가 다음에 이메일이 왔을 때 여러분이 지금 입력한 정보를 잘 회신을 해줘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냅니다. 그럼 그 인증 메일에 적혀 있는 이 정보를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조금 기다리시면 이 STAR-SSL 측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이메일을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증 메일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 이상은 걸리지 않겠지만 1시간, 2시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인증 메일이 도착할 때까지 여러 번이 메일함에 그 인증 메일이 왔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 여러분이 전송한 정보가 예, 맞는 정보인지를 STAR-SSL 측에서 이 사람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조금 기다리면 요런 형식의 요런 비슷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인증서 그 답장이 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적혀 있는 건 무슨 뜻이냐면 뭐 당신의 주소 그리고 거주하는 주소나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정보를 이 회신해라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보 있죠? 여러분이 입력했던 그 정보, 그 정보를 STAR-SSL로 다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할 때는 이 메시지가 아니고 저의 집 주소와 그리고 그 주소가 오피스 주소인지 아니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인지를 확인하는 것까지 포함한 답장을 해달라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예, 그런 내용은 없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메시지를 좀 보시고 그게 어떤 답장을 요구하는지를 좀 파악하셔서 그 요구하는 대로 답장을 잘 주셔야지만 이 인증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도 사람이 아닐 것 같긴 하지만 뭐 믿어야죠. 그렇게 답장을 보냈을 때 만약에 추가적인 답장이 필요하면 또 다시 메일이 올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답장이 필요 없으면 예, 그렇게 해서 절차가 완료가 될 겁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 제가 받은 그 인증에 성공했고 인증에 성공했으면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링크가 있죠.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제 그 다음 절차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온 화면인데요. 아까 보셨던 그 링크를 보시면 그이 웹페이지를 이렇게 열어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키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 있는 걸 카피하셔서 이것을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컨티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Generate Private Ke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Private Key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여기에 적혀 있는 2048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암호화를 얼마나 강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는 건데요. 저는 2048을 그냥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Continue를 하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여기서 Install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STACOM, Class 1 Primary, Intermediate Client CA에서 발행한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성공적으로 저장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이 이 인증서와 관련된 이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수정하시려고 한다면, 지금 방금 요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의 컴퓨터에, 여러분의 브라우저에 설치된 클라이언트 쪽에 SSL 인증서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여러분이 그 자신의 그 그 인증서 관련된 어떤 정보를 변경하는 요 페이지에 로그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방금 보셨던 이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것은 이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되는 키고 나중에 여러분이 인증서와 관련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접속을 할 때, 이 페이지에 접속을 할 때, 지금 이 단계를 통해서 설치된 인증서를 가지고만 로그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따로 로그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 인증서가 잘 설치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Continue 누르시면 그 다음 절차로 진행을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이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인증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별도의 파일로 보관해서 다른 데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인증서와 관련해서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한다면 이곳에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클라이언트 쪽에 인증서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백업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러분이 사용할 이 도메인을 적습니다. 저는 imaging.net이라는 도메인을 쓸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net을 찾아야겠죠? 자, 그리고 continue를 누릅니다. 자, 근데 저는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제 도메인에 제가 접근할 수 없는 그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제가 실습을 진행하는 게좀 곤란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갖고 있는 도메인을 가지고 진행했던 내용이 여기 있는 우리 오픈 튜토리얼스의 텍스트 수업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걸 제가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이메일 주소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이메일 주소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바로 여러분의 그 도메인을 등록할 때 자신의 이메일을 같이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메일이나 또는 자신의 도메인 골뱅이 앞에다가 이 관리자 주소를 얘들이 붙여서 이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 이메일 중에 하나로 어떤 그 이메일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 도메인 소유자라는 것을 인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Continue를 누르면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 스타 SSL에서 여러분에게 이메일을 발송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이메일의 소유자가 맞다면 이메일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생긴 메일을 받게 되면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을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한 다음에 컨티뉴를 누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해당 도메인에 대한 이 인증이 끝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도메인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스타 SSL이 확인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뭘할 거냐면 이제 서버 측 private key와 public key를 이제 생성을 할 건데요. 이 private key와 public key는 나중에 이 대칭 key라고 하는 것을 서버 쪽에 전달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private key, public key를 우리가 생성한 이유라는 것은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공개 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생성할 수도 있지만 이 스타 SSL이 비공개 키를 여러분들 대신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키 패스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키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여러분의 그 프라이빗 키가 더 안전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요 패스워드를 설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아파치나 여러가지 웹서버를 세팅을 할 때, 그 웹서버를 부팅할 때마다 여러분이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거 자체는 살짝 불편하지만 나중에 서버를 클라우드나 이런 데 세팅을 하게 되면 이 웹서버가 자동으로 그 부팅할 때 웹서버가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런 것들은 장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진행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키 사이즈를 2048로 했고 이 secure hash 알고리즘을 이 SHA-1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뭐 이렇게 저를 따라하시면 되겠지만 자신이 암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면 다른 방식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요 화면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여기서 컨티를 눌렀을 때 여기에 입력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비공개 키, 비밀 키를 생성해 준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내용을 copy and paste 하셔서 자, 메모장 같은 간단한 프로그램을 열고 ssh.key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메모장 같은 건 괜찮지만 맥 같은 경우는 텍스트 에디터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포매팅이라는 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맷이 없는 플레인 텍스트 모드로 하셔서 저장을 하셔야지만 깔끔하게 저기 있는 정보만이 저장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비공개 키는 보안상 매우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키는 절대로 노출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서 알아서 잘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을 실제로 추가를 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부분에서 Continue 누릅니다. Continue 누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면은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서브 도메인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 opentutorials.org라는 도메인과 여기 여러분이 입력한 서브 도메인을 이 star.ssl이 보호해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star.ssl의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상품은 도메인을 하나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도메인도 같이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와일드카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와일드카드 인증서를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 앞에 붙어있는 요 호스트네임이 붙는 이 부분 있죠? 서브 도메인이라고도 하고요. 저기 있는 저 부분을 여러분이 다른 걸로 바꿔도 그 인증서로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증서를 구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컨티뉴 누르면 모든 정보의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인증서가 발급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나타난 이 화면을 카피하셔서 ssh.crt라고 하는 파일로 이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ssh.crt라고 한 저 파일이 바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클라이언트가 SSL 방식으로 서버에 접속했을 때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인증서의 내용이 바로 요 ssh.crt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ssh.crt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바로 저 인증서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여러분이 제출한 비공개 그 여러분의 비공개 키에 해당되는 공개 키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비공개 키는 무엇이죠? 비공개 키는 우리가 위에서 자 여기 이 private key를 생성하는 요 화면 있죠? generate private key라고 되어 있는 자 요 단계에서 생성했던 private key가 키에 대한 이 public key 이 공개 키가 바로 이 ssl.cit라고 하는 저 파일 안에 저 데이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저 데이터는 인증 기간 즉 CA 즉 정확하게는 스타콤이 가지고 있는 비밀키로 암호화된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Save also the intermediate and root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 보시면 링크가 있을 겁니다. 저 링크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저기 있는 저 내용을 Save as를 하시면 파일이 또 하나가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 파일도 여러분들이 잘 보관을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파일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ssl.key라고 하는 것은 서버 측 비공개 키, 서버 측 비밀 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면 안 되는 키입니다. 자, 그 다음에 ssl.cit라고 하는 것은 저것이 바로 SSL 디지털 인증서고 저 인증서 안에 이 루트 CA, 즉 스타컴이 가지고 있는 비밀키로 암호화돼서 저 안에 바로 이
서버 측 공개 키, 바로 요 키에 해당되는 바로 ssa.key라고 하는 저 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의 대칭점에 존재하는 이 공개 키가 이 ssa.cit 파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 설명하기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자 ca.pem이라고 하는 것은 자 루트 ca, 루트 인증기관의 인증서라는 뜻이고요. 바로 여기 있는 루트를 클릭했을 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파일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ubclass1.server.ca.pem이라고 하는 것은 intermediate라고 하는 저기 있는 저 링크를 클릭해서 얻는 것이고 이것은 중개자 인증서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네 개의 파일을 획득하는 데 성공하셨다면 이제 인증서를 여러분이 스타컴에서 발급받는 과정까지를 다 마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최종적으로 아파치 웹서버에서 여러분이 SSL 인증서를 세팅하고 서비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